법인 아시아 사랑 나눔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랑 나눔의 밤 행사를 지난 8일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 홀에서 열었습니다. 다가정 어린이들 돕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SBS 아나운서팀은 아시아 아동복지연맹인 아시아 사랑나눔에 어린이 돕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2일 63빌딩 세쿼이아룸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5개 나라에 각각 1천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ACC가 지휘자 김재창 씨가 인도에서 빈민 어린이로 구성한 바나나 합창단을 초청했는데요. 인도 어린이로 구성한 바나나 합창단이 즉석 게릴라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을 방문해 부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였습니다. 공익법인 아시아 사랑나눔이 키르기즈스탄 공화국의 청소년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키르기스탄 학생들을 돕기 위한 청소년 센터가 비슈케크 인근 알라메딘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사랑나눔 ACC가 청소년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체육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또 학생 개개인의 소질에 따라 예체능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아시아 7개국의 차세대 청년 리더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태국과 몽골, 필리핀 등 아시아 7개국 60명의 대학생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나라가 기대를 걸고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리더들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전문 강사진의 강연을 통해 국제 감각을 익히고 리더십을 키우게 됩니다. 또 경복궁과 남산, 기상청 등 다양한 시설을 견학하며 한국의 문화와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할 예정입니다. 특히 각 나라를 대표하는 학생들이 모인 만큼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민간 외교관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아시아 사랑 나눔의 비전에 대해서 끝으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파워를 키워가는데 그 파워가 사회나 지역 그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는 그렇게 기여를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네.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아시아 청년들이 선진 과학 문화를 배우기 위해 YTN 사이언스를 방문했습니다. 아시아 7개국에서 모인 60명의 대학생들이 YTN 사이언스를 방문했습니다. 각국의 차세대 리더를 꿈꾸는 청년들로 국제 감각과 리더십 교육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이 한국에서 갖는 첫 번째 문화 체험. YTN 사이언스를 택한 건 첨단 방송 기술과 선진 과학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아 청년들은 YTN 사이언스를 시작으로 대전 천문대와 수자원 공사, 도로 공사 등 한국의 발전된 과학 기술을 만날 수 있는 시설을 방문하게 됩니다. 법인 아시아 사랑 나눔은 지난 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구청이 추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부르 어린이 50여 명에게 가방과 학용품을 나눠줬습니다. 지난 2007년에 창설된 아시아 사랑 나눔은 아시아 지역의 아동 복지를 위한 국제 NGO 단체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학주들 바이를 도시 대든 스틱을 사는 예보성 에드미트라젠 도스톤 지대인들 구조 자 바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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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이스타
아시아 사랑 나눔 ACC 봉사팀이 지난 2일부터 나흘간 인도네시아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팀은 인도네시아 현지 부루 시설과 가정을 방문해서 생필품을 전달했고,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가수 박남정 씨와 유익종 씨 등 가수 20여 명은 부루 아동 돕기 후원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Kegiatan ini merupakan langkah kepedulian meringankan beban anak-anak yang tidak mampu. Ketua ACC Sukarto Karnin menjelaskan bahwa pihaknya merupakan suatu lembaga yang bergerak dalam bidang sosial yang tujuannya. 인도네시아의 한 소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태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의료 봉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일요일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 태국인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시아 사랑 나눔 ACC 김종구 총재 등 임원들이 태국을 방문해 태국 대학생 등 5명에게 장학금 등 1,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잘 알지 못했던 키르기스스탄에 대해 알게 되니 자원봉사들도 힘든 줄 모릅니다. 무료검진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원장님. 검진 외에 평소 불편한 증상까지 챙겨주네요. 잘하셨습니다. 연휴라 아침에 문념 병원이 드물어 어제나 상처를 치료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성대한 환영에 대사님도 무척 즐거워 보이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못지않은 그러한 성취를 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매우 크게 본성에서 크리스탄의 암멜의 어울리는 그런 날로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언어적 뿌리를 함께한 친척, 친척민족입니다.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 곧 그것이 사랑 나눔 아닐까요? ACC 종주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